평소에 별로 걷기나 뭐 이렇게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손에 저렇게 놓고 막 이렇게 돌려주면 손바닥이나 손 이런 게 우리 내장하고도 다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노치. 자극을 줄수 있으니까 운동이 되는 거예요. 노치. 차트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노치. 영상에서는 호두를 제가 통째로 삶았는데 노치. 왜 저러는가 하면 저것들이 몇년 됐습니다. 구입한 지몇년 됐는데 제때 안 먹어서 안에서 좀 썩었다고 해야 되나요? 뭐 그래서 벌레들 좀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크기는 작고 그래서 제가 저것들을 통째로 삶아서 삶으면 벌레들은 죽을 거잖아요. 그러고는 말려서 손 운동할 때 사용하려고 남아있는 것들 한번 삶아봤습니다. 크기가 작아서 손 안에 넣고 양손에 각각 두 개씩 넣고는 막 이렇게 굴려주는 거예요. 어릴 때 어린아이들 잼잼 도리도리 뭐 그런 하듯이 평소에 별로 걷기나 뭐 이렇게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손에 저렇게 넣고 막 이렇게 돌려주면 손바닥이나 손 이런 게 우리 내장하고도 다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자극을 줄수 있으니까 운동이 되는 거예요. 그 제가 또 이곳에서 이제 영상들 촬영할 때 보면 예술가들 이런 영상들도 촬영할 때 보면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 손을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오래 살았더라고요. 뭐 그것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세시대 이런 데도 보면 그때는 수명이 요즘보다는 짧은데 보니까 80, 50, 뭐 이렇게까지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그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각가, 뭐, 손 사용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. 제가 예전에 이곳에서 한 달간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양로원, 요양원, 뭐, 그렇게 되겠는데, 그곳에 갔더니, 할머니들, 뭐 할아버지도 좀 있긴 했는데, 할머니들 뭐, 80 이상, 뭐, 90, 어떤 분, 그 당시에 99살인 분들 계셨습니다. 하여튼 이분들이, 움직임이 없어요. 그곳에서 휠체어 생활을 하던데,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걷질 않고 이러니까 배변 활동이 어려워요. 그래서 뭐 약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배변 시켜준다고 뭐 그러는데, 제가 한번 갔을 때 어떤 할머니, 손바닥을 제가 가볍게 막 이렇게 좀한 5분 정도 이렇게 양손을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주물주물 해드렸거든요. 그랬더니 그 뒷날 갔더니, 그 할머니가 자연 배변을 보셨다고. 그래서 엄청 기분 좋아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. 예전에 노인분들 방 안에서 앉아 계시면서 호두로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안에 넣고는 뱅글뱅글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돌렸던 뭐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래 사셨더라고요. 예, 이 영상의 취지는 건강하게 살자 뭐 그런 뜻도 되고요. 오래 살면 또뭐 합니까? 좋은 일 하면서 사회에 이롭게 하면서 오래 살자 뭐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. 이 영상은 피드백입니다. 삶아서 지금 말리고 있는지 한 4일 정도 됐는데 당시 한참 삶았을 때 바로 이제 건져내질 않고 그냥 그물 그대로 한 몇십 분 놔뒀어요. 그랬더니 안에서 물을 많이 먹었어요. 그래서 지금도 밖으로 물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입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. 입이 벌어지는 거는 열어보니까 안에 벌레들이 완전 많이 먹었어요. 저런 거는 버리고 입 남은 것만 이제 나중에 모아서 제가 손가락 돌리기를 할 텐데 아는 사람들한테도 몇 개씩 나눠주고 그몇개안 남겠어요. 살펴보면 입 벌린 것이 많은데 물을 많이 먹어서 제가 물기를 빨리 뺀다고 햇볕에 말려서 그래서 입이 벌어졌을까요? 아니면 벌레 먹었기 때문에 입이 벌어질까요? 편백나무 열매를 입안 벌어지게 하려면 소금물에 삶아서 그 다음에 말릴 때는 그늘에 말려야 된다고 뭐 그러던데 혹시 햇볕에 말려서 이것이 입이 벌어졌을까요? 아니면 벌레 먹어서 벌어졌을까요? 예전에 모르겠습니다.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짜오 뚜띠, 짜오 짜오.